자, 지금부터는 이틀 전에 있었던 경기도 안산 분향소에 참석한 대통령과 그 주변 모습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혼돈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안산 장면부터 하태원 차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요. 직접 새롭게 단장한 안산 분향소를 찾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옆에 계신 70대 여성이죠? 네, 저도 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자 할머니가 가까이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유가족인가 하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동선이 한번 부딪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우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저 장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이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고요. 저 70대 할머니는 유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해서 그렇게 끝이 났다고 일단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산 합동 분향소인데 제가 봐도 좀 특이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 대통령과 저 70대 여성 딱두 분만 분향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장면은 왠간에서는 잊지 않는 건데 그래서 논란과 오해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일반 분향이 10시부터 시작되게 돼 있었고요. 저게 새롭게 단장한 지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일반 분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이 아니면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연출 논란을 얘기하는 측에서는 청와대나 청와대 경호실이나 저쪽 관 쪽에서 일부러 데려다 놓고 어떤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 아니냐 그런 논란을 할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논란의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신 분들은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 그런 걸 없애려면 유족 중에 한 분인 듯한 분이 대통령과 나란히 편안하게 걷는 모습, 그 신뢰의 모습 보는 것이 대통령에게 필요했다고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지금 들으실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어떤 희생자의 아버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들어보십시오. 유가족이라고 그러면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가족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소문을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물어봤으니 저 유가족 대표신데 보니까 아는 분이 없더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분이 유가족이라면 신뢰가 되겠지만 유가족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내놨죠. 그때부터 청와대가 기획한 연출설이 계속 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 발언에 이어서 근데 인터넷상에서 또 다른 사진이 한장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진 때문에 이 논란은 더욱 증폭이 됐는데요. 저기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저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신데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윗도를 입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의 중심에 선 거죠? 이 사진이 그 뒤에 보시면 그 현수막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박사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사모라면 박근혜를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이 그 합동 분향소에 나타났던 분이랑 같은 분이다, 닮았던 분이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뜨겁게 달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굴을 가렸지만 이 여성이 대통령 옆에 있었던 70대 여성과 동일인물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출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지지자를 곁에 놓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청와대에서 이런 그로 연출을 했다라는 의심을 얘기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같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제 확실히 이제 저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 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할머니는 자신이 이제 박사모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사진에 저게 나온 빨간색 셔츠를 입고 계신 분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자신은 분향소에 등장한 분과 다른 분이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 논란을 일으킨 그 박사모에 등장하신 분은 박사모의 여성 분과위원장이라고 하십니다. 전혀 다른 부위원장, 분이었다는 거죠. 손영량 씨라고 자신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내가 가진 사진, 나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분향소에 달랐던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 할머니 밝혔습니다. 오모 씨는 난 유족이 아니면 안산에 사는 주민이다. 그 당시에 같은 종교단 사람들과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다. 일찍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고 거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대통령을 마주쳤다. 처음에는 대통령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좀 꼬리를 물게 된 것이 오늘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공개됐었거든요.
잠시 전에 CBS 라디오와 인터뷰한 유경근 씨란 그 남성이 정의당 당원이다라는 사실이 새로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보면 그 유가족 공동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사실상 유경근 씨인데 이분이 이제 정의당의 당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의당의 대변인에게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이 맞다. 유경근 씨는 정의당 평당원이 맞고 그리고 네.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더 정의당 당원이 계신다라는 네. 거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당에서는 근데 하지만 이제 유가족 대표가 된 거랑 그리고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는 정의당과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한 거는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단계 진척된 게 있죠.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오늘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벌을 받을 영원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겁니다라는 이제 글을 남긴 건데 어젯밤에 서기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정확한 워딩이 유가족과 온 국민을 농락한 쇼 행각을 벌인 데 대해 구천에 떠도는 영원들로부터 천벌을 받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이 연출을 했을 거다. 지지자를 데려다가 섭외해서 연출을 했을 거다. 그러니 영혼들을 상대로 장난을 쳤다. 그러니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잘못된 사실관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저기 서기호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나와 있는데 조문 네. 연출이 사실이라 보도했네요라는 저 특정 매체를 그렇죠. 이제 신뢰한 거죠. 특정 매체를 신뢰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 자, 그러니까 네. CBS 라디오가 네. 정의당 당원을 인터뷰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CBS 라디오와 같은 계열사인 인터넷 매체가 아, 이거 연출 맞다. 사실이라고 보도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인용해서 이걸 전제로 쭉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좀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더. 벌써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했다는 부분 조금 비판받아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빙 벨도 오늘 좀 정리가 됐는데 이 논란도, 연출 논란도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도요, 즉각적으로 서기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논평을 내놨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누구 잘못 저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저런 논란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예, 정중하게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거의 뭐 보름 만인 것 같은데 일상적인 업무를 봤다면서요. 네, 그렇죠. 오늘 회의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재정을 네.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틀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예산의 우선 배정 순위를 인력과 예산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사고 수습의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뒤늦었지만 뭐 다행이고 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주문했고 약속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